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추운 밤에 따뜻하게 덮어줄 담요 한 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이 간절할지도 모르겠죠. 혹시나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Bring your weapons, everybody. We're going to break into the jail. They did not do that. Instead, they gathered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Peter. That's all they did. Peter, their leader, is in prison. Church gathered. They pray to God for Peter. Before anything happens, this is what took place in the church, praying to God for Peter. 우리는 이미 감옥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는데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우리의 영적인 깨움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옥중 밖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쳐넣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다 오간에 감금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론으로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주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진정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싫어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증오까지 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21세기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간접적인 순교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21세기에 감옥에 살아가는 우리들 나의 마음 가운데 순교의 신앙이